여자 중등부 100m 허들 우승한 이다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오늘 들어오실 때 조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. 좀 아쉬워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? 오늘 사실 대회 신기록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뛴 기록이 제 PB에도 조금 못 미치는 저조한 기록이 나와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제에 비해서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였는데 맞을까요? 컨디션이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평소와 다르게 허들 넘을 때 조금 뜨는 감이 있어서 기록이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올해는 주 종목을 바꿨잖아요. 어떻게 바꿨는지 또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작년에 여름에 이제 허들 훈련을 해보면서 이제 허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허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앞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표한 기록도 물어볼게요. 오늘 14초 이나 1대 목표하고 왔어요. 네, 다음 경기 때는 그 기록을 꼭 네,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. 오늘은 조금 기록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다음 대회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기록으로 우승하고 싶습니다. 네,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 이다인 선수입니다. 이다인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